오늘은 주말이라서 이렇게 섬 관광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평일에는 되게 조용했는데 오늘은 좀 섬에 생기가 돋습니다. 오늘은 이 선착장에서 낚시를 할 건데 여기 항림도 들어오는 배가 하루에 4타임이 있어요. 근데 아직 한 타임 배가 남았거든요. 4시 반 배가 마지막 배인데 지금부터 자리 잡으면 이따 배울 때또 치워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근처 이 좌우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 배 들어오고 나면 여기서 낚시해 보려고요. 여기 포인트를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수초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큰 돌들도 있고 직벽 포인트인데 수심도 꽤 깊고 오늘은 이쪽에서 밤낚시까지 한번 해 보려고요. 오늘 채비도 평소랑 똑같이 3.5칸 민장대에 1호찌, 1호 봉돌, 그리고 감성돔 1호 바늘 이렇게 사용하고요. 원줄은 나일론 2.5호고, 목줄은 1.5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미끼는 갯지렁이랑 크릴 새우 봐가면서 한번 써볼게요. 조금 여유롭게, 좀 큼직하게 달아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 말라서 안 미끄러운데 이게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입질 오네요. 잡았다. 이거 뭐야, 이거? 제 영상에서는 자주 안 나왔던 녀석이 다 잡혔네요. 자리돔입니다, 자리돔. 얘는 원래 커도 그렇게 크지 않은 어종인데, 이것도 새꼬시로 먹으면 맛있거든요? 좀 많이 잡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건 놔줄게요. 자리돔도 만약에 계속 나온다면, 챙길 가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일단 이 녀석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섬 와서 처음으로 돔 잡았네. 입도 작은 녀석이 감성돔 1호 바늘 물고 나오네. 또 입질 오네요. 뭐야, 이건. 아이고야. 아이고. 오늘 대상 어종인데, 볼락이죠, 볼락. 택도 없죠. 볼락 금지 체장은 15cm입니다. 방생할게요.
오늘 어종 진짜 다양하게 나오네. 용치놀래기 그런 류인데, 제가 알기로 이 녀석이 황놀래기일 거예요. 황놀래기. 사이즈는 나쁘진 않지만 이 녀석은 대상어종은 아니라서 방생할게요. 망상어입니다. 방생할게요. 어종 진짜 다양하게 나오네요, 오늘. 오늘은 횟감을 좀 잡아서 회를 떠서 먹고 싶은데 마음대로 될지 열심히 해볼게요. 물이 잔잔하니까 무슨 호수에서 낚시하는 것 같아요. 저수지 같은 데서 붕어 낚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붕어 낚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내비두면 막 12시간씩 앉아서 붕어 낚시하거든요. 입질 왔다. 잡았다. 뭐야. 볼락. 한 마리 더 나왔는데 얘도 금지체장 안 되는 녀석이라서 방생할게요. 야. 오. 이번엔 그래도 좀 잠기는 입질이었는데. 아이고야. 조금씩들만 더 크지. 금지체장 안 되는 녀석들만 나오네요. 방생할게요. 오, 왜 그래? 내 찌 먹으려고. 오지 마. 와, 갈매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다. 아, 저기 먹을 게 있구나. 먹어. 저기 지금 생선 시체가 하나 떠다니고 있어서 애들이 그거 먹으려고 저러네요. 잠깐 비켜줘야겠다. 제가 비켜주면 아마 바로 와서 먹을 겁니다. 아이고, 먹을 줄 알았다. 얘는 좀 크다. 드디어 금지체장 넘기는 볼락 하나 나왔네요. 얘는 16cm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쭉 핀 게 16cm니까 그거보다 지금 조금 더 커요. 얘 넣어놓을게요. 잠기네요. 잡았다. 뭐야?
자리돔입니다. 자리돔. 이 녀석도 새꼬시처럼 해서 물회로 많이 먹는데, 아, 일단 놔줄게요. 이쁘게 생겼죠? 잡았다. 오, 힘든 쏜다. 오, 오, 우와. 우와. 와, 사이즈 괜찮죠? 원래 볼락이 큰 생선이 아니라서 21 정도 되겠네요. 일단 넣어놓을게요. 오. 한 마리 더 나아집니다. 얘는 근데 사이즈가 딱 15c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건 좀 애매하니까 방생할게요. 아우, 예쁘게 생겼다. 이제 본격적으로 케미 달고 한번 해볼게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지로네요. 뭐지? 볼락인데 이 녀석도 한 15cm 정도 돼 보여요. 딱 15 정도. 애매하니까 방생할게요. 아, 1, 2cm만 더 크지. 야. 지금 혹시 빗소리 들리시나요? 갑자기 비가 오네요? 안 돼. 갑자기 비가 와서 얘네들을 방생을 해야 될지 두 마리라도 먹어야 될지 고민되네요. 양이 생각보다 되게 적을 것 같아서 어떡하지? 왜 갑자기 비는 와가지고? 아,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런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많다. 요 이렇게 고둥같이 생긴 애들 보이시나요? 이게 보말이에요. 보말. 그 보말 칼국수에 먹는 그 보말. 이 중에서 좀 사이즈 큰 녀석들만 좀 주워갖고 끼니 한번 해결해 볼게요.
아, 진짜 많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요런 작은 녀석들 말고, 얘도 좀 크고, 여기 모여있는 애들은 굉장히 크죠? 엄지손가락만한데, 요런 녀석들 위주로 한번 주워볼게요. 엄청 크죠? 지금 엄지손가락보다도 큰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사이즈거든요. 세월이 느껴지네, 얘가. 또, 큰 거, 이것도 크다. 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엄지손가락만한 녀석들로만 몇 마리 주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이것들 크네. 낚시하다 말 갑자기 생각보다 많이 주웠죠. 배말을 생각보다 꽤 주워서 이 녀석들 볼락들은 방생해 줄게요. 일로 와. 오, 사이즈 좋죠. 볼락치고 굉장히 좋은 사이즈였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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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운 좋은 녀석이네. 알았어, 놔줄게, 놔줄게. 이 녀석도 나쁘지 않은 사이즈였거든요. 볼락치고. 방생할게요. 이제 후딱 숙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를 좀 맞아서 샤워도 하고 빨래도 좀 하고 집안일 좀 하고 왔어요. 지금 한 3시간? 3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원래는 해감을 따로 안 해도 되기는 해요. 이 녀석들은 이제 모래에 사는 녀석들이 아니라 해초 같은 걸 이제 벽에 붙어서 먹기 때문에 해감을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려면 물에다가 소금 풀어서 뭐 한 두세 시간 냅두면 해감이 좀 됩니다. 사이즈가 좋죠, 애들이. 이제 이 녀석들을 뭐 우려서 국물을 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껍데기 불순물 같은 거를 제거해 주면 좋으니까 물 키고 고무장갑 끼고 빡빡 좀 닦아 줄게요. 그냥 이렇게 물기를 최대한 빼준 다음에요. 이 녀석들을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요런 냄비에 넣고 뚜껑도 닫아서 최대한 어둡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녀요. 그 나와서 돌아다닐 때 끓는 물을 확 부어버리면 이 녀석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간 상태로 삶아지면 나중에 뺄 때 힘드니까 돌아다닐 때 끓는 물을 확 부어서 약간 굳혀준다 그래야 되나요? 반쯤 익혀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빼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들 안으로 옮겨줄게요. 이렇게 해서 뚜껑 닫고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 줄게요.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거든요. 바로 부어볼게요. 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요, 물 끓기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더 끓여줄게요. 이것도 끓는 물이라서 아마 금방 끓긴 할 거예요.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 보말 삶은 물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은 사용을 안할 거라서, 이런 불순물 같은 거는 따로 걷어내지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상태로 익어버렸잖아요. 이러면 나중에 이걸 이렇게 살을 발라내기가 좀 편합니다. 아, 그리고 이 상태로 이걸 이렇게 수돗물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헹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맛이 좀안 좋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상태로 알맹이만 빼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더 식혀줄게요. 이제 가장 큰 난관이 남았는데, 이 녀석들을 하나씩 다 빼줘야 돼요. 이걸 빼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뭐 바늘 같은 요런 거 하나 준비하셔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요. 이 바늘로 빼려고 하면 안에 장들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고정하시고요, 고둥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고둥을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쏙 나오죠. 그래서 요 끝에 뚜껑 떼주고 모으시면 됩니다. 이거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이제 하나씩 싹다 빼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연한 색깔이 있고 이렇게 초록색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알려주셨는데, 이 연한 게 암컷이고요. 아니, 연한 게 수컷이고 초록색이 암컷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빼줄게요. 다 했다. 오늘은 생각보다 근데 금방 했어요. 저번에는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완성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좀큰 녀석들은 그냥 먹고요. 요거는 요리해서 먹도록 할게요. 좀 비교적 작은 녀석들. 이 쌈물을 물기를 살짝 제거해서 좀 썰어서 넣어줄게요. 그 다음, 참기름 좀만 넣어줄게요. 어차피 섞어 먹을 거긴 한데. 이 비빔면 비빔장이 약간 저한테는 짜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좀 강해요, 다른 비빔면보다. 그래서 따로 추가 양념은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무쌈에서 나오는 그 달콤새콤함이 또 있어서 양념은 추가로 안 했습니다. 이제 비벼서. 맛있겠다.
고소한 냄새 엄청 난다. 참기름 때문에. 먹어보자. 먼저 보말부터 먹어볼게요. 초장 살짝 찍어서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아, 내장 너무 맛있네요. 쫄깃쫄깃하고 살은. 내장은 구수하고. 이번에는 암컷 한번 먹어볼게요. 이 초록색이 암컷이거든요. 저 베이지색이 수컷이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게 뭐 개체 특성인지 암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 농직함이랑 그 구수한 내장에서 나는 맛이 이 초록색보다 이런 베이지색에서 더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암컷에서, 아니, 수컷에서 더 많이 나네요. 그게 아닌가? 하나 더 먹어봐야겠네요. 아이고. 이건 개인적인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베이지색 나는 느낌들이 훨씬 맛있어요. 초록색보다. 초록색은 맛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건 뭐 무조건 맛있죠. 제가 비빔면을 워낙 좋아해서 일부러 면을 좀 덜 익혔거든요. 이 무쌈이 생각보다 되게 비빔면이랑 잘 어울려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아, 술 너무 빨리 먹는다. 제가 그 라면 중에 비빔면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뭐 다른 라면은 한두 개밖에 못 먹는데 비빔면은 진짜 배고플 때 막 세네 개씩 끓여서 한 번에 다 먹거든요, 혼자. 하나는 양이 좀 적긴 한 것 같습니다. 아유. 식감도 좋고 너무 구수하고
좀 이렇게 고소하냐? 진짜 이거 100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게 먹었다. 오늘도 너무 맛있게 한 끼 해결했고요.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봬요.